샤넬 디어 루이비통의 가방류 모테가 베네타의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거든요. 멋있는 척하네. 호캉스 갈 때. 지미 안녕. 아 루카스 안녕. 잘 지내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빠르게 클릭하셨을 건데 제가 작년 1월쯤에 명품 추천템이랑 명품 후회템을 10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그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서 다시 한번 명품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작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약 1년 6개월간 사모았던 명품 백들을 소개를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스테디셀러, 이제 각 브랜드마다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도 좋아하지만 되게 특이한 거에 또 이거 누가 사? 이런 거에 약간 돈을 쓰는 편이라서 아마 되게 재밌을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샤넬 샤넬 백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샤넬의 2.55 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샤넬이 이렇게 제 이미지랑 별로 안 어울리지 않나 이 생각을 뭐 은연중에 하고 있어서 많이 사모으진 못했어요. 전 너무 작은 백 안 들거든요. 작은 백 들면 몸이 커 보이더라고요. 가방 안에 공간도 많고 주머니도 많고 뭐 휘황 찬란한 거 말고 그냥 기본템 하나 정도 약간 녹슨 느낌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딱 맞는 제품이죠. 또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명품에 대해 공부를 좀 해봤어요. 1955년 2월 출시된 모델이라서 2.55라는 이름이 붙은 백입니다. 그때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클러치처럼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손잡이. 근데 이제 이 꼬꼬 샤넬이 어깨에 걸 수 있는 백을 만듦으로써 여성의 두 손을 해방시켰다. 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뭐 소재나 퀼팅이나 이런 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코 샤넬이 살던 고아원 혹은 뭐 군인의 악세사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말이야 이 가격이, 이 백을 언제 샀지? 2018년인가 9년 말에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800만원대 후반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도 막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비싼 백을 처음 사봐요 막 이러면서 샀었는데 지금 가격이 100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네요. 이것이 샤테크인가요? 이제 뭐 이 백 같은 경우는 차려입지 않았을 때 멋있어요. 이런 정장에 들면은 너무 포멀하잖아. 뭔지 알지? 발렌시아가 저지라던가 그런 거에다 매면 또 그렇게 센스가 있어. 아주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가방은 디오레 서티 몽테인 백입니다. 서티 몽테인 백 같은 경우는 메종 디올의 위치, 프랑스 몽테뉴가 30번째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백이고요. 스킨은 리저드 스킨이고요. 한정판이고요. 우아한 느낌이지만 이제 실용적인 디자인을 목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디올은 원래 그 레이드 디올 그 백이 이제 굉장히 전통 깊은 백이잖아요. 그 백은 좀 또 저 같은 이미지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약간 그 공주공주하고 클래시컬한 그런 느낌에 어울리는데 그래서 그 백은 구매를 하지 않았고 이제 얘는 왜 이 색깔을 샀냐, 이제 컬러 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지금 옷을 워낙에 까맣게 입으니까 한 게 뭔가 이렇게 상큼하게 포인트로 걸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팔자에 없는 그린 컬러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별로 잘 안 들어요. 골드에 그린이라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치가 너무 화려한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어서 조금 아쉬운 백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또 굉장히 유명한 가방입니다. 디올의 북 토트백 블루 컬러고요. 이 시그니처 자수 디자인이고요. 37시간의 제작 기간, 150만 개의 땀으로 제작되어서 디올의 이 수제작 DNA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시간이면 이틀에 하나씩 팔 수 있는 거네요. 디올의 첫 여성 디자이너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 선생님의 시그니처 백이고요. 디올의 전 수석 디자이너 마크 보앙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심플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실루엣,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장점은 공간이죠. 이 공간, 굉장한 공간, 온갖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들고 갈 수 있는, 실제로도 이제 캐리어 위에 여행 갈 때 올려서 가거나 혹은 노트북 가방으로 쓰거나 굉장히 유용합니다. 약간 좀 그런 게 이렇게 큰 백 같은 경우가 이거를 이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밥을 먹는다던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딘가에 놔야 되는데 우리 친구 이 땅바닥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제 이 뒤쪽 면에 이렇게 이름을 새길 수가 있는데요. 많은 셀럽분들이 이름을 직접 새겨서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맡기려면 프랑스에 직접 보내서 부티크에서 하고 다시 한국에 오는 기간이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디오의 두 번째 백이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또 하나를 샀어요.
자, 이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경우 이 시그니처 디자인이 뭐예요? 이렇게 가죽을 엮어서 만드는 인트레치아토. 딱 이렇게 가죽이 엮여진 것만 보면 보테가 베네타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디자이너가 이 다니엘 리 선생님으로 바뀌면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킨 브랜드였어요. 근데 그때 샀어야 되는데 안 샀거든요. 아, 이거 지금 사면 왠지 유행이 지날 것 같은데, 이 고민을 1년을 하다가 이 보라색이 갑자기 나온 거죠. 닥토리님, 리카님도 있지만 제가 원래 오리지널 보라색 덕후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패디드 버전이고요. 조금 더 얇은 일반 카세트백이 있습니다. 요 백 같은 경우는 디올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많이 들고 다녀요. 이게 매보니까 이게 약간 요렇게 매면 약간 유치한 느낌이 있어요. 끈을 한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요렇게 달랑달랑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클러치처럼 요렇게 들고 다녀야 그 보테가 베네타의 그 느낌, 그 핏이 나오는데, 코코 선생님이 손을 해방시켰는데 여기서 다시 묶어버렸어요. 한 손은 버려야 하는 백이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루이비통의 범백입니다. 범백. 요 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옛날에 출시를 했는데 다시 유행이 계속 한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백입니다. 굉장히 수납 공간이 넓어요. 안에 보면은 뭐 핸드폰 포함해서 거의 뭐 야상 자켓 한 벌은 들어갈 정도로 넓은 그런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고, 이 범백이 정말 제일 많이 들고 다녔어요. 일단 약간 이 바보같이 생긴 느낌이 있어요. 아무데나 매도 귀여워요. 이게 너무 또 이렇게 각 잡힌 백이나, 자꾸 디올 600만원 주고 샀는데 자꾸 디스해서 미안한데, 디올 같은 느낌이 아니라서 얘는 정말 뭐 청바지에도 메고 정장에도 메고 아무데나 다 매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걸쳐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거든요. 가죽이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멋있는 느낌이 뭐냐면, 이 하얀색 손잡이가 점점점 노랗게 변하고 얼룩지고 착색이 되는데요, 가죽 벨트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이거를 햇빛에 태우는 사람도 있을 만큼 비를 맞으면 얼룩이 지는데 그건 좀 슬프네요. 땀을 묻혀도 얼룩이 지는데 그것도 좀 슬프네요. 정말 편한 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이비통의 키폴입니다. 키폴은 키폴인데 한정판 형광 키폴이요. 1924년 론칭한, 이 오랜 역사를 지닌 루이비통의 상징적인 여행 가방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2019년 FW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기존의 그런 약간 고리타분한 느낌에서 확 틀어서 무로의 형광색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죠. 물론 요 악세사리는 별매였고요.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산 백 중에서 가장 덜 들고 나간, 그냥 장롱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백이에요. 메쉬 소재가 생각보다 약하잖아요. 어딘가에서 뜯기기도 할 거고,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밝다 보니까 어딘가에서 때가 묻으면 분명 때가 묻을 것 같고, 이걸 들고 가는 자리는 잠깐 갔다 오는 뭐 1시간짜리 행사라던가. 근데 행사 때도 이렇게 큰 가방은 필요가 없어. 호텔, 호캉스 갈 때 모시고 간 적 있고요. 원래 키폴은 꾸겨서 막 보관하는 것도 괜찮은데 얘는 또 꾸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심지어 안에 이렇게 심지까지 넣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모시고 사는 친구고요. 하나 더 있어요. 여기요. 뭐 그렇게 그때 망사에 꽂혔는지 이거를 두 개나 동시에 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두 분 다 모시고 살아요. 트렁크에도 못 들어가요. 때 탈까봐. 뒷자리에 앉으세요. 가서 바람 한번 쐬고 사진 한번 찍어드리고 다시 뒷자리에 모셔야 돼요. 이따가 뒤에 나올 거긴 한데, 버지라블로 키폴 중에서 인형이 굉장히 많이 달린 1600만원대 키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걔도 또 모시고 살까봐 못 샀습니다. 다음은 또 루이비통의 가방인데요. 어디 있을까요? 이겁니다. 루이비통 2021 SS 시즌, 맨즈 시즌의 판다백입니다. 야, 저런 거는 도대체 누가 사나 했는데 너구나? 일단 요 판다백 같은 경우는 인형인데 이제 뒤에 핸드폰조차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작은 파우치를 가지고 있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끈까지 있어요. 버지라블로 선생님은 정말 약간 이 명품의 틀을 깨는 그런 디자이너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2021년 SS 시즌에는 줌 윗 프렌즈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디자인을 해서 거기 나오는 친구들을 옷에도 붙이고 가방에도 붙이고 가방으로도 만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최애 시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루카스까지 여기 있고, 얘 이름 뭐더라? 지미. 루카스랑 지미를 구매를 했습니다. 절대로 세탁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고요. 심지어 이 루카스는 옷에서 뗄 수 없는 친구입니다. 지미 안녕? 아, 루카스 안녕? 잘 지내니? 나 계속 옷장에만 있었어. 그래, 나도 옷장에만 있어. 올해 1월에 한번 입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이런 동물 친구들이 한 10마리 달린 후드가 있었거든요. 아쉽게도 사이즈가 없어서 못 샀잖아요. 산 지 1년이 넘었는데 밖에서 입어본 적이 없고 항상 영상 찍을 때만 입어요. 지미 같은 경우는 한번 데리고 나가면 약간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어른들은 별로 안 쳐다보거든요, 저를. 근데 이렇게 애기들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나가면은. 엄마 저거 봐, 팬더. 오늘 나오는 모든 백 중에 제가 가장 아끼는 백이에요, 여러분. 인형 아니에요, 백이에요. 다음은 백이에요. 가방이에요. 루이비통의 2021년 FW 시즌 굉장히 핫한 컵 가방을 구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버지 라블로 선생님이 매일 아침 반복되는 루틴을 유쾌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커피컵처럼 보이는 트롱프레유, 의도적으로 커피컵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백입니다. 컵 아니에요? 백이에요. 또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가방이래요. 우리 또 BTS 선생님들이 또 이 뮤비에서 이거 들고 나오는 거 봤죠? 그래도 팬더보다 괜찮은 이유가 핸드폰이랑 뭐 키랑 지갑 정도는 들어가고요. 이렇게 끈을 걸어서 숄더백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이 제품 자체의 매력은 사실은 끈 없이 컵만 들고 다니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코코 샤넬 선생님께서 해방한 손을 다시 묶어버리는 그런 가방이라고 할 수 있죠. 엑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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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비통 마지막 백입니다. 바로 버지라블로의 뉴스페이퍼 백이에요. 커피컵을 샀는데 신문지는 왜 못 사지? 하면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쇼피스기 때문에 전국에 몇 개 없는 그런 백이라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신문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가죽 가방이고요. 가죽 파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까지 달려서 지퍼를 열고 뭐 나부랭이를 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생각보다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멋있어요. 마치 신문을, 그것도 영자 신문을 들고 다니는 것 같지만 가방이에요. 신님 왜 이렇게 신문지 영자 신문을 들고 저 앉아있냐? 어우 정말 멋있는 척하네 했는데 가방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1년 반 동안 사 모았던 다양한 명품 가방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가방을 본 건지 쓸데없는 괴소비를 본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충격에 남는 가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